3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3판 승부는 유튜브로도 보시고 함께 즐기실 수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3판 승부 넣어서 검색하시고 구독 설정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저희가 생방송 또 그 내용 공지까지도 쉽게 받아보시고 실시간 방송 더 또 쉽게 친근하게 얼굴도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응답하는 한판 승부 시간이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진중권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 3023님의 질문입니다. 작가님, 지난번 방송에서 그 기본소득 말씀하시던 중에 최백은 교수 논문에 기본소득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이행하는 과도기 형태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최 교수는 이런 주장 한 적 없다 반박 글을 SNS에 올리셨던데 진 작가님도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제가 성함을 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접하자마자 바로 제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사과를 드렸고요. 예. 기본소득의 전도사로 알려진 분들이 있는데 그분 그 중에 한 분이 최백은 교수하고 강남훈 교수라고 있는데 네네. 강남훈 교수가 한 말을 제가 최백은 교수를 잘못 기억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기억의 착오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요. 강남훈 교수는 2009년에 지금 뭐냐면 이분이 이재명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의 고문으로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본소득 이론을 정립을 하시고 주창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2009년에 그 기본소득 이론을 완성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넘겨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의 그 발언을 보게 되면 그냥 제가 인용을 할게요. 진보 정당이 사회주의를 당면 목표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가능한 이행기적 강령을 내세워야 하며 기본소득이 이행기 강령이 될 수 있다. 이런 구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론을 들었을 때 이게 전통 저 같은 이제 사회민주주의 좌파가 볼 때는 지금 족보가 좀 없는 이론이라서 이 근원이 좀 궁금했거든요. 어디서 나왔나 하는데 이걸 보고 좀 아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 경제학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정치 경제학이고 이건 그러니까 변형론의 맥락에서 이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이름을 착각을 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은 그 제 비판의 취지 자체는 그냥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일단은 뭐 최병 교수님께는 예, 사과 드신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7님 김성애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은요. 소장님, 윤석열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이 돼서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시민들에게는 검열의 공포를 주는 것이기도 한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 이게 참 그...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하면 좋거든요. 예. 2030 특히 뭐 2030 남성 중에서도 아주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N번방 이 성착취물 동영상 배포 금지 법은요. 무슨 사람이 나타나 갖고 당신이랑 카톡을 주고받았어? 동영상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서 동영상을 본다면 오케이 이건 통과. 이건 안 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런 쪽에 지식이 너무 없으셔서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자, 우선 성착취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옛날 말로 몰카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하거나 몰래 촬영한 영상들을 공유하다가 이걸 피해자가 알았어요. 예. 신고를 먼저 합니다. 방통위에서 법원에서 성착취 동영상이라고 확인이 돼요. 그럼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가는데요. 이건 동영상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동영상에는 그 여러 가지 메타값들인데 이런 것들을 딥러닝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 그 영상마다 코드를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이 코드를 숫자로 비교하는 것으로 해당 영상이 유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웹하드 회사들은 이렇게 해서 이미 다 스크리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불법 영상 필터링 장치라고 보시면 돼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단체방이나 오픈 채팅방, 즉 익명이 오고 가는 방에서 이런 식의 동영상이 올라가면 10초 정도 확인을 해요. 이건 동영상 내용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말로 많은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영상이 공유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절규에 국회가 응답을 해서 코드 대 코드로 비교하는 것을 가지고 너 무슨 내용 하는지 내가 검열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말하면 말려야죠. 자기들이 법 같이 통과시켰거든요. 지난 5월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후보가 앞뒤 되지 않고 일부 남성들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후보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후보님 죄송한데 저희가 올해 이러한 이유로 5월에 통과를 시켰습니다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오랜만에 화가 나서 잠깐 화를 냈습니다. 이게 예. 이제 두 가지 가치가 좀 충돌하는 네네. 부분이 있겠고 그 어떻게 된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고양이 동영상도 못 올리게 됐다. 이걸 일단 사실 확인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필터링을 해서 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네. 그거는 안 올라간 게 사실이 아니고 필터링은 원래 그래 큰 사이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동영상은 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그거 나왔을 때 일단 사실 확인을 좀 한 다음에 예, 예. 그다음에 일단은 뭐 저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두 가지 가치를 다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아니요, 봐요. 아니요.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N번방 관련돼서 어렵게 지금 어렵사리 규칙을 만들어서 성착취 동영상을 그러니까 신고가 된 겁니다. 신고가 안 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거를 사전 검열이라고 해서 레토릭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 다시 완전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서 이걸 아니요.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N번방 이거 확실히 착취물을 확실히 막겠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표현의자의 위축 같은 것들은 막도록 보안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정의당에서도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면서도 보안입법의 필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충돌시킬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작가님도.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비판글을 올렸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영향 아래서 후보가 너무 남쪽 커뮤니티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저도 이런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작가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면요 창작자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감시한 표현의 자유가 맞고 전 여기에 대해서 저도 싸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국가 공인기관에서 성폭력 성착취물로 확인된 영상의 코드끼리만 확인하는 건 이게 표현의 자유랑 무슨 상관이에요? 글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성창치 동영상과 같은 동영상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그러니까, 거 표현의 자유로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컨대 무슨 그런 정당성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실행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없다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그러니까 수가 없다고 기술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사실 예컨대 고양이 영상이라든지 이게 허구라고 한다면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실태조사라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사실 연합뉴스에서 고양이 동영상 논란 관련돼선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로 판단돼 검열 대상이 됐다기보다는 공개된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동영상을 대상으로 코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인다. 10초의 시간을 우리가 피해자들 위해서 참아주는 거 못합니까? 우리가 창작한 동영상을 모델링 하면 저도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코드가 확인되는 건데 이건 예. 잠깐만 표현의 자유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조만간 또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아니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이거 이렇게 대충 덮고 나가신 게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어디를 침해한지 정확히 얘기를 하고 거기서 토론하고 넘어가죠. 어떻게 그냥 이렇게 덮으세요. 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적이 없으면 이 사건은 그냥 그걸 끝난 거고 저도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이러한 불만들이 있는데 그 불만의 실체를 일단 확인부터 하자. 그 실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조치가 좀 필요한 거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끝난 거죠. 그걸로. 김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 끝난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고 나와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고 사전 검열 얘기해서 N번방 이만큼 몰고 온 사실을 다시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겁니다. 네. 기술적으로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 가능한 사실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거는 뭐 이렇게 사소한 그러니까요. 예컨대 네. 어떤 조치에도 분명히 어떤 문제는 따르기 마련인데 그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이 아닌가라고 저도 비판을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대선 기획 측근의 전쟁으로 넘어갑니다.